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캔뉴스 조지입니다. 최근 고양이별 사회에서는 우울증을 앓는 고양이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우울증인지 모르고 지내는 고양이들도 많다는 것인데요. 고양이 우울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지 겨울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마 전 집고양이 A씨는 극심한 우울증에 식음을 전폐하였습니다. 식욕도 없고 움직이기도 싫고 집사가 불러도 다 귀찮기만 하고. A씨의 우울증의 원인은 뭘까? 제가 비닐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안에서 하루 종일 놀던 적도 있을 정도로 좋아했는데 어느 날 집사가 비닐이 지저분하다고 버린 다음 날부터 뭘 해도 의욕이 없더라고요. 이처럼 우울증을 겪는 고양이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의 흔한 증상으로는 식욕 부진, 활동량 감소, 대뇨 기피 등이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우울증이 단순히 개별 고양이의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양이별 건강보험공단은 올 초 우울증에 걸린 고양이들의 증가는 곧 사료 판매량 급감의 요인이 되며 우울증에 걸린 고양이들의 70%가 스트레스성 질환을 갖게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고양이들의 우울증을 방지하면 고양이별의 경제적 타격은 물론 사회적 비용까지 유발하는 등 이중의 충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처럼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울증은 개별 고양이의 문제이고 정부의 개입은 고양이의 묘권 침해 요소가 있다며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고양이들이 우울증을 극복하려면 꾸준한 사냥운동과 규칙적인 생활습관 등 개별 고양이들의 노력이 최선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에서 정부의 무대응 속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울증에 시달리는 고양이들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CAT 뉴스 홍겨울이었습니다.